등록해 주세요. 이혼 숙려 기간을 갖게 된 부부가 브랜드 타임머신을 타고 열렬히 열의했던 과거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KBS ETV 예능 드라마 고백 부부는 시청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38살 동갑내기 앙숙 부부가 시간여행을 통해 20살로 돌아가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 작품은 공감 가는 이야기와 주조연들의 열연으로 웰메이드란 평가를 받았다. 남편 최반도 역을 맡은 배우 손호준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장과 혈기왕성한 20살 청년의 모습을 오가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얼굴을 알린 그는 4년 만에 인생작을 만났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지난 18일 고백 부부 종영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가진 그는 아쉽고 후련하다는 시원섭섭한 말로 종영 소감을 대신했다. 촬영 내내 너무 재미있었어요. 배우와 스태프분들도 항상 현장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자주 보다 못 보면 서운할 만큼 가까워졌어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손호준은 극중 제약회사 영업사원 최반도로 분해 열연을 펼쳤다.